중에 9건은 수락하고 1건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많이 못 타요. 예, 생각처럼 많이 못 타요. 그리고 장거리도 있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녹화를 해야 되니까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거 망고 뭔데 이거 먹을게요. 망고 뭐라고 하는데 커트 여기서부터 다시 합시다. 커트. 구독 좋아요 빨리 공유 댓글 남겨주시고. 아, 안 되네. 너무 많아가지고. 구독 좋아요 빨리 댓글 공유 저장 눌러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드디어 설빙 성공했습니다. 설빙 드디어 기프트콘 성공했습니다. 아, 설빙 어저께 안 됐다고 하니까는 기프트콘으로 세 분이나 보내주셨는데요. 똑같은 거죠. 벅찹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한우 특불, 요런 거 선물 못 받았다고 할 걸.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은, 그거 할 때는 안 보내주더만, 설빙은, 이렇게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애플, 망고, 뭐라고 했는데,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치즈? 이거 먹겠습니다. 요아정이 뭔데? 요아정 몰라요. 참고로, 82년 개띠입니다. 43살이라고도 하고, 야, 오늘 여기 비 오고 그랬는데도 사람 엄청 많더라. 엄청 대기시가 엄청 많았어요. 설빙 불 그거, 늠름해, 묵한님, 늠름해요. 제가 바빠서, 메시지, DM을 잘 못해드렸어요. 서스페 하지 마시고, 그럼 보내주던가, 보내주고 나서, DM으로 보내주고 나서, 요청을 해야죠. 아니, 보내주고, 나보고 사라고 하지 말고, 일단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착이 돼서, 뭐. 물 한 잔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쌉이 아니야. 그리고, 시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10입니다, 10이. CCBB. 영어로 10이, 한글로 10이. 숫자 발음 연음으로 하면 12. 설빙. 설빙 잘 보이나? 설빙 보고 계신가요? 설빙. 아주 좋아. 그리고 인절미 토스트. 인절미 토스트. 이것도 꽤 비싼데. 이게 어떻게 되지? 인절미가 4,800원이야. 인절미 토스트. 애플 망고 치즈 빙수인가 봐요. 이게 4,800원. 이게 13,900원. 야무지게. 그럼 뭐부터 먹어야지? 야무지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직광고냐고? 아니에요. 시청자 후원이에요. 아, 나는 광고면 광고라고 해. 광고면 광고라고 해. 연유 뿌려야 되는 거야? 연유 뿌리는 거죠. 아니야, 괜찮아. 또 벗으면 초심 잃었다. 또 시청자 여사 20명 빠져나갑니다. 직광고 아니고요. 시청자 후원해 주셔가지고 인사드립니다. 요거 3개 왔는데요. 천천히 먹어볼게요. 세 분 중에 어쨌든 다. 아, 세 분이라고 하지 말걸.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요거 어쩜 이렇게 똑같이 다들 세 분이 똑같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뿌려야 되는 거 연유. 쭉 뿌리겠습니다. 아, 골고루 뿌려야 돼 또? 어려워. 그리고 이런 거 쭉 이렇게 쭉 짜 먹어야지 맛있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뿌렸는데? 뭐 잘못한 거야? 엔지야? 뭐, 아직 두 개 더 남았는데 뭐 하나 더 해가지고 와야 되나? 다른 빙수로 바꿔먹을 수 없고, 어떻게 바꿔먹어? 나는 이것만큼은 주구장창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세 개를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뭐 바코드가 하나 오류가 나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거 세 개, 두구장창 안 먹어도 돼? 이건 포크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인절미 먹으라 하는 거고. 그런 거야? 진지하게 알려줘야지. 연유 짜라면. 짜라고 해서 쭉 짰더니만, 짜고 나니까 이제서 얘기하면 어떡해? 그럼 땅 빈수로 말하는 거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요 가격은 딱 맞춰서 해야 돼? 18,700원이니까 18,700원치 맞춰서 해야 돼? 누가 좀 알려줘요. 그럼 나머지는, 만약에 18,700원 거슬려줘?
아니면은 19,000원은 안 되는 거야? 300원 더 주면 안 돼? 설빙 그만 좀 보내달라고. 참고로 한우 특불, 해산물, 회, 강어회, 우렇게 참치회, 참치회, 참치회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백화점 상품권, 특히 이마트 상품 좋아합니다. 예. 아주 좋아. DXHXN 아주 좋아. 매니저 같아. 떡볶이도 있어. 그래요. 아, 저번에 하겐다즈 먹었을 때, 어우, 그것도 맛있었는데, 좀 너무 좀 달았어. 이제야 와서 말하는데, 좀 너무 달았어. 이건 어떨지 모르겠다. 어? 기프트콘 감 뺀 만큼만 내면 더 비싼 것도 가능해요? 아, 그럼 만약에 반대로는 거슬려줘요? 반대로? 18,700원인데 만약에 18,000원 나와서 그럼 700원 거슬려주나요? 비비큐 자메이카? 아니, 그런 거 치킨 같은 거 좋죠. 그런 거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하겐다즈가 한순심이 하겐다즈야? 망고 빙수 맛있겠죠? 근데 어떤 거 먼저 먹어요? 인절미 토스트랑 이거를 뭘 먼저 먹으라는 거야? 토스트 먼저 먹어야 돼? 아, 이거 먼저 먹는 거예요? 이거 딱딱해. 뭔가 고급져. 뭔가 도시인의 삶을 사는 것 같고, 뭔가 뉴욕커? 그런 느낌 나네요. 뭔가 고급드냐. 우유 먹어?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했어요. 나는 이거 처음이야, 오늘. 네이버로 이런 말 하기엔 뭐하자면 댓글로 하정우 닮았다는 말을 많은데 왜 하정우 닮았다는지 모르겠어. 어느 부분이야 하정우나. 아니, 시청자분께서 요거 세 분이 똑같은 거 보내주셨어. 이렇게 찍어 먹으면 안 될까? 애플 망고랑 해가지고. 쩝쩝 소리 집중된다고. 여러분들도 마이크 차고 방송해봐. 안 쩝쩝거리게 생겼나? 그리고 설빙 잘 보이게. 이런 거 관계자들을 볼 수 있단 말이야. 아, 너무 행복해. 보내면은 지금 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못 보죠. 방송 끝나고 보죠. 박상경 사랑녀. 이게 했지. 오늘 영화권 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쓰레기 가면은 다 기록이 있어요. 아, 오늘 척기입니다. 척기. 오늘. 불면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그래도 11건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끼려고 하다가 그래도 양심이 찔려가지고 제끼고 그냥 방송도 쉬려고 하다가 이거 뭐지? 설빙 뭐 빨리 먹어야 된다고 8월 1일까지 먹어야 된다고 부랴부랴 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뭔가 착오가 있었어요. 술은 안 돼. 술은 유튜브 가셔야 되지. 괜히 술 깔 수도 있지. 술 먹방인데. 근데 학생분들이 많아서. 그거 유튜브 설정이 15초 아니면 60초야. 15초 안에 멘트하고 뭐 먹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엄청 바빠. 급해. 마음이 급해. 거기다 혀가 짧잖아요. 혀 짧으니까는 발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82년 개띠입니다. 나이랑 어디서 사는지 프로필에 다 써놨어요. 근데 너무 달아. 그리고 탕후루. 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루루. 단짠 단짠 내 마음이. 응? 뭐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탕후루 8트까지 나왔어. 그러지 않아도 탕후루 내가 말했잖아. 탕후루 1년 전 영상 있다고. 그거 올라가면은 최신 버전 또 올라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준비하는데 바빠서 탕후루 못 사고 있어. 여기 근처에 왕가 탕후루도 있고 한데 아마 왕가 탕후루 살 것 같아. 근처에 탕후루가 그거밖에 없어.
술은 안 돼. 내가 열심히 술은 벅차. 일단 계획이 없어. 오늘 술 안주거리가 별로 없어. 봉수에다가 술 소주 먹게는 그렇잖아. 그리고 오늘 첫 갠데. 맛있다. 인제이면 토스트. 이거 아이디어 잘했네. 쪼우지 마. 방송이 안 나왔으면은 못 먹거나 아니면 내가 그거 받을 때 얘기하자는 방송에 언급 안 되더라도 양해 달라고. 너무 그러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 먹었어. 여러분들은 저희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는데 한두 명이 아니어가지고 부담스러워. 목마른다. 물도 마시고. 아연을 비비라고. 떨어지면 안 되지, 아까. 아, 근데 요즘은 빙수가 다양해. 우리 예전에는 팥빙수였는데. 다 된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치고, 요거 메인으로. 아니, 토스트는 저 보여줬으니까는 애플망고. 아니, 애플망고 맞나? 아, 망고 치즈? 애플망고 치즈. 이게 인기가 있나 봐요, 이거. 이것만 다 보내줬어. 그 설빙 진짜 장사 잘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애플망고. 와, 애플망고 노랗다. 엄청 노랗다. 한 입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배웠다만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보여줄 때. 내가 또 본 게 있어. 내가 또 방송에서 봤잖아. 손바닥으로 가려지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녹는다. 애플망고는 녹다가 말리면은 녹는다. 녹아. 애플망고도 녹았다. 애플망고 그거 사베트 같아. 애플망고가 사베트 뭔지 알아? 사베트? 사베트 있잖아. 그 아이스크림 뭐, 그 사베트. 녹아. 노화정 DM으로 보내고 확대나 먹을래? 몇 번을 말해. 응? 보내주고 나서 해달라고. 시청자 쭉쭉 빠진다. 시청자 쭉쭉 빠진다. 맛있어. 시청자 30명대 유지해. 29명으로 내려가는 순간 방종입니다. 좋아요 누르고, 그 별풍선들 빨리 충전해 놓고 있고, 아, 너무 행복하다. 유지해. 실망스러워. 29명 됐어, 순간. 유지해. 딱 부러지게 내가 방종이야. 캐릭터 설정이라고. 캐릭터 설정.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요거 잘 뒀다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개나 더 남았기 때문에 설빙. 또 다른 걸로 뭐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그거 내가 알아볼게. 만약 이게 18,700원이니까는 18,000원짜리 하면 700원 거슬러지는지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종하기 싫어? 아주 좋아. 유지해. 시청자 수 유지해. 아주 좋아. 40명대로 올라왔어. 아주 좋아. 밀당의 천재야. 연애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너무 쉽게 잘해주면 안 돼. 딱 만나자마자 딱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나 오빠 바쁘니까 이만 가볼게. 딱 그러면은 게임 끝난 거지. 게임 끝난 거지. 오빠 왜 이렇게 바쁘냐고. 붙잡지. 오빠 술 한 잔 하면, 술 한 잔 더 하면 안 될까요? 게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거 보이게. 이런 거 노출이 잘 돼야 된단 말이야.
딱 보일 때도 딱 이렇게 하면서 야무지게 먹어야지. 어머니 방송 중이에요. 야무지게. 이거 먹었다고? 그게 아니라 설빙어 엄청 인기 좋더라. 설빙어 엄청 인기. 엄마. 아, 근데 이거는 달콤하고 덜, 그러니까는 하겐다즈에 비교해서는 이게 덜 달어. 달콤해. 그러니까는 이런만 해도 되나? 나한테는 좀 이게 더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하겐다즈는 너무 달았어. 속 사는 게 다행이요. 라이브 참가 요청을 들어받았던데. 그거 뭔지 몰라. 지금까지 애플 망고, 치즈, 근데 치즈는 어디 있었어? 치즈는 누가 훔쳐갔으니까. 애플 망고 치즈인데 치즈는 치즈가 어디 있어, 그러면? 그 사각 치즈, 못 잘라나 치즈 어딘데, 못 잘라나 치즈. 치즈가 있는, 여기 분명 치즈라고 돼 있는데 치즈 어디 있는 거야? 응? 하얀 거? 근데 뭐 그런 찐득찐득한 그런 거 없는데? 아니면은 그 사각 치즈 그런 느낌 없는데 전혀. 깍두기 같은 거? 아, 요건가? 아, 요거야? 이게 치즈예요? 아, 죄송합니다. 맞네. 뭐, 이게 뭐라고 해야지? 뭔가 발효된 맛 나네. 맞네. 죄송합니다. 내가 처음 먹어봤어. 말을 해줬어야 돼. 진작에 말을 해줬어야 돼. 이게 치즈하고. 맛있어. 먹고 먹배 아니야. 하긴 한 거지. 하긴. 하긴 한 거지. 와, 진짜 양 엄청 많다. 또 왜 나 빼려고 하는데? 또 왜 또 옛날 생각 나게 만들고 그래? 트라우마 또? 플래스 치즈? 왜 나한테 자꾸 맞장 쓰자고 하는데? 아, 근데 너무 많어.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자, 한 입 앙앙앙 드세요. 그런 거 하지 마. 또 어저께처럼 또 이거 또 엎어버린다. 또 그러면은 또 또 수습 안 돼. 진짜 나락가. 프로필에 다 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거 녹여가지고 그냥 와, 맛있다. 여러분들, 설빙은 이제 좀 그만 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별풍선, 별풍선 그런 거 원하고요. 한우 뚝불, 해산물, 해정류, 참치회 이런 거, 그 각종, 아우 잘 먹었다. 각종 뭐 있잖아요. 이마트, 아니면은 뭐, 홈플러스, 뭐 그런 거. 오늘 먹방 여기서 야무지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트름도 할까? 나 지금 찝찝해. 씻지도 않고 바로 하는 거잖아. 바로 라이브 방송.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아, 그리고 나 이거 없고. 바보. 15,000명 팔로워 해준 거 인사 한다는 게 15,000명 팔로워를 어떤 식으로 할까, 임팩트 있게 할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릴스를 못 올렸어. 여기서 15,000명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15,000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세로 2만 명 찍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